안녕하십니까. 패션투고 석경입니다. 어제부터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죠? 벌써 겨울을 대비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요즘 물가상승, 금리상승이 이어지면서 다들 힘든 시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겨울을 미리 준비하자는 마음으로 현 시점 최고 가성비 패딩 컨텐츠를 준비했는데요. 이 가격에 이 퀄리티?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구독자분들의 통장을 지켜드리기 위해 브랜드 담당자님을 열심히 괴롭혀서 할인에 추가 쿠폰까지 받았습니다. 오늘 소개할 브랜드는 키뮤어인데요. 감도 높은 디자인 대비 착한 가격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인데 가성비 패딩으로 유명한 코드그라피와 같은 회사에서 운영하는 형제 브랜드죠. 할인 기간은 짧은 대신 높은 할인율로 가져왔으니까요.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 첫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덕다운 카라 숏다운 점퍼. 가성비 좋은 베이직한 기본템입니다. 이번 제품은 덕다운 숏 패딩 점퍼인데요. 일반적인 하이넥이 아니라 카라가 있어 비교적 포멀하게 착용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다가 키뮤어의 네이밍이 각인된 후웨이 지퍼와 스냅 버튼, 하단부 양쪽에 있는 스트링 스토퍼를 활용해서 밑부분을 조여 다양한 실루엣으로 연출이 가능하죠. 숏한 기장감과 모던한 감성이 돋보입니다. 이 제품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소재감도 신경을 많이 썼다고 생각하는데요. 때가 잘 안 타는 나일론 원단에 가격대는 저렴해도 화선 대체 충전재가 아니라 80-20 덕다운을 사용해서 가볍지만 따뜻한 보온성을 지녔고 충전재도 제법 빵빵하게 들어갔죠. 게다가 요즘에는 다운 생산 과정에서 오리나 거위가 살아있는 채로 털을 뜯겨지는 게 밝혀지면서 패션계에서는 동물 복지를 준수하는 RDS 인증을 도입했는데요. 요즘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같은 글로벌 패션 브랜드에서도 동물 학대 없이 윤리적으로 생산된 다운을 사용하는데 동참하고 있죠. 그래서 키미어도 여기에 동참하고자 RDS 인증을 받은 덕다운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면 당연히 생산 단가 올라가겠지만 윤리적인 가치까지 신경을 쓰는 소비자들을 위한 선택이죠. 거기다가 덕다운 패딩이니까 관리만 잘해주면 최소 3년에서 5년은 입을 수 있는 퀄리티입니다. 평소 95 사이즈 기준 M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컬러는 총 4가지로 나왔는데 기본으로 활용하기 좋은 블랙 카키로 코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트링 스토퍼까지 활용하면 기장감이 짧게 느껴지기 때문에 심플하게는 레이어드 셔츠 니트와 활용해서 깔끔 댄디한 룩으로 활용하셔도 좋겠고요. 기장감이 짧은 숏 패딩인 만큼 벌룬핏의 팬츠와 매치해서 성수동 느낌의 힙한 패션 활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한 아이템은 덕다운 벌룬 플라켓 다운 점퍼. 미니멀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본템이죠. 이번 제품은 탈부착 가능한 후드가 달려있는 점퍼인데요. 밀리터리 야전 상의를 현대적인 느낌으로 미니멀하게 풀어낸 디자인인데 목까지 감싸주는 좀 더 확실한 보온성을 원한다 그러면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번에도 브랜드 네이밍이 각인된 투웨이 지퍼와 하단부 양쪽 스트링 스토퍼가 있어 다양한 스타일로 활용이 가능하고요. 소매 부분에는 부피감 있게 두 개의 플리츠를 잡아줘서 착용했을 때 벌룬한 핏이 매력적으로 다가 오는 아이템입니다. 이번에도 때가 잘 타지 않는 나일론 원단을 사용했고요. 마찬가지로 동물 복지를 준수하는 RDS 인증을 받은 80-20 덕다운을 사용했죠. 평소 95 사이즈를 입는 제 기준 M사이즈 착용 시 오버한 핏으로 잘 맞았고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퀼팅도 없는 심플한 디자인이고 벌룬한 소매 실루엣이 포인트가 되는 만큼 데일리로 활용하기 좋은 미니멀 숏 패딩을 찾는다면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컬러는 총 3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블랙 그레이로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블랙 같은 경우는 겨울에 활용도 1티어라고 할 수 있죠. 전부 다 올블랙으로 매치한다면 너무 룩이 지루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그레이 팬츠를 매치해서 변주를 주신다면 데일리로 무심하고 시크한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겠고요. 밀리터리 느낌이 믹스된 만큼 지금처럼 카고 팬츠를 매치해서 코디하셔도 미니멀한 느낌과 빈티지한 느낌을 조화롭게 섞어 스타일리시하게 풀어낼 수 있겠습니다. 그레이와 확청 데님은 필승 조합이죠. 다음은 덕다운 코듀로이 해링턴 다운 점퍼. 소재감으로 유니크하게 풀어낼 수 있는 숏 패딩입니다. 이번 제품은 겨울에 활용하기 좋은 코듀로이 소재로 제작된 다운 점퍼인데요. 코듀로이란 세로 방향으로 고리지게 짠 직물로 골마다 공기층이 자리를 잡아 보온성과 내구성이 좋은 겨울 소재죠. 디자인은 해링턴 자켓에서 연관을 받아 찬바람을 막아주는 스탠드업 카라를 넣어줬고 투웨이 지퍼와 함께 하단부 양쪽에 스트링 스토퍼까지 들어가 목을 잠그고 아래를 푸는 식으로 연출이 가능한 패딩입니다. 착용했을 때 숏한 기장감에 긴 소매 기장이 대비되는 실루엣이고요.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코듀로이 패딩들을 어깨가 걸릴 정도로 묵직한 무게감이 좀 단점으로 다가왔었는데 이 제품은 중량감이 가벼운 폴리 소재를 사용해서 무게감을 줄여줬고 폴리의 단점인 정전기도 없게끔 대전방지 가공까지 신경 쓴 것 같았습니다. 마찬가지로 RDS 인증까지 받은 80-20 톡다운을 사용했고요. 이 제품은 폼이 상당히 여유롭게 나와서 속에 두꺼운 옷을 입었을 때 제대로 된 핏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 95 사이즈 기준 M사이즈 착용 시 가슴품부터 박시한 오버핏이 나와서 너무 박시한 게 싫으신 분들이라면 한 사이즈 다운하셔도 좋을 것 같네요. 코듀로이 소재가 엄청나게 유행을 탈 디자인도 아니지만 원단 질감으로부터 차별화를 주는 유니크한 맛이 있어서 이번 겨울을 개성있게 보내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네요. 컬러는 총 3가지인데 가장 기본인 네이비와
유니크한 핑크 컬러로 코디를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네이비색은 단연 크림색 팬츠가 매치가 잘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크림진의 그레이 니트를 착용하는 코디가 룩북에서도 보니까 예뻐 보이더라고요. 색 대비가 강한 만큼 숏한 기장감이 비율 좋아 보이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까지 만들어주죠. 핑크 컬러는 남자들이 시도하기 힘든 컬러지만 지금처럼 기본템 위주로 코디를 하신다면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데요. 블랙 핑크라면 누구라도 소화하실 수 있겠죠. 이번엔 울 자켓을 소개해볼게요. 서플러스 울 투웨이 해링턴 자켓입니다. 이번 겨울의 트렌드 아이템이죠. 그동안 겨울 아우터로는 새로운 아이템이 별로 안 나타나다가 올해부터는 코트 소재로 된 숏 아우터가 트렌드로 올라오고 있는데요. 유행을 앞서 나가고 싶으신 분들은 주목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은 두께감 있는 코트 원단을 사용해서 늦가을부터 초겨울까지 활용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기장감이 짧은 울 자켓은 긴 기장의 코트보다는 보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울 원단 뒷면에 특수 발열 안감을 접착해주는 3레이어 기법을 사용해서 방풍 효과 및 열 보존율을 높여줬다고 해요. 해링턴 자켓 특유의 스탠드업 카라가 있어 목 부분 보온성도 챙길 수가 있고 2A 지퍼에 짧은 기장감의 블루종 타입이라 넥 부분을 활용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평소 95사이즈 기준 M사이즈 착용 시 어깨가 넓어 보이는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코트 대용으로 활용할 색다른 겨울 아우터 찾고 계신 분들이라면 더할 나위 없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컬러는 총 3가지로 나왔는데 부클 소재로 2가지 컬러가 추가적으로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해링턴 자켓인 만큼 넥 비주얼을 활용해서 미니멀한 스타일링으로 연출을 해봤습니다. 숏 기장의 헤비 아우터인 만큼 긴 19 기장감의 팬츠를 매치하시면 비율 좋게 코디하실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소개한 아이템은 서플러스 올 2A 바시티 자켓. 미니멀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바시티 자켓이죠. 요즘 캐주얼 웨어에서 이렇게 바시티 자켓이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데 이번 제품은 너무 어리게 보이지만은 않은 어른스러운 캐주얼 웨어로 즐기기 좋은 아이템이에요. 어깨 부분의 절개 라인에 약간의 배색 포인트와 주머니 부분의 배색 포인트, 뒷소매 라인에 배색 파이핑 포인트로 깔끔하면서 심플한 미니멀 룩 바시티 자켓으로 안성맞춤인 아이템입니다. 이번에도 두께감 있는 방목 코트 원단을 사용했는데 특수 발열 안감을 내부에 접착하는 3레이어 기법으로 보온성과 방풍성까지 신경 썼고요. 2A 지퍼가 사용이 되어 가벼운 이너를 입는다면 가을부터도 충분히 활용 가능하겠더라고요. 평소 95사이즈 기준 M사이즈 착용 시 세미 오버핏으로 잘 맞았고요. 컬러는 총 4가지로 나온 제품입니다. 저는 가장 기본인 블랙으로 코디를 보여드리는데요. 미니멀한 디자인의 바시티 자켓인 만큼 지금처럼 웨스턴 무드를 가미해 데님에 첼시 부츠를 매치하신다면 섹시한 캐주얼 룩 스타일링이 가능하겠죠? 매번 키미오는 느끼는 거지만 눈에 띄지 않는 원부자재 퀄리티까지 신경을 쓰면서 RDS 인증을 받은 다운만 사용함으로써 윤리적인 가치까지 신경을 쓰는 브랜드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올해도 여전히 디자인 감독까지 예쁘게 뽑아낸 만큼 합리적인 가격대에 겨울 아우터 찾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패션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안녕!